자, 여러분들 종이 만듭니다. 나무 만듭니다. 예.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거 둘 결합하면 돼요. 오늘 온 사람들은 진짜 횡재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냥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제 말을 걸어올 거예요. 아, 너 이제 뭔지 알아. 내 장다리, 내 다리 속에 있는 거 하고 너한 횡재인데 조금만 다르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개미는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. 개미 입장에서는. 이제 무슨 말이냐면, 개미는 송강사 500년 모은 아름다리 대웅전 기둥을 깔아먹어요, 개미가. 자, 왜 그랬어요? 그게 주식이니까. 자, 딱 개미의 밥. 예, 고목나무가 개미의 밥이요. 왜 그럴까요? 개미는 그걸 분해를 못하지만은, 즉 셀룰로스 분해하잖아요. 개미 창자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그걸 분해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자, 이게 어디에 있냐면 큰 창자. 주로 큰 창자 있어요. 그래서 설치동물, 토끼, 쥐 같은 경우에 일부 종들은 어떻게 되냐면 큰 창자에 그 박테리아가 있으면 큰 창자에서 잘 따라오세요. 셀룰로스를 분해해갖고 포장을 만들어요. 에너지를 얻어요. 그런데 대장에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항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. 곧장 변으로 나와버려요. 그 변에 뭐가 있어요? 포당이 가득 들어 있는 거야. 그래서 토끼들이 자기 똥을 먹어요. 똥을 먹으면 다시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을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자기 변 속에 있는 포당을 빼내는 거예요. 이해하셨나요?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. 드디어 동물 종 중에 따라 설치류. 설치류용의 몇몇 종들은 자기 변을 먹어요. 바로 왜냐하면 대장에서 이 셀룰로스가 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요. 대장에 그 박테리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.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. 이게 과학의 힘이요. 우리가 그 모를 때 만나게 그런 짐승들이 자기 그 똥을, 자기 변을 묻는 걸 보면 얼마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? 그야말로 진짜 과학적으로 맞잖아요. 그 다음에 또한 가지. 소가 누워갖고 가만히 있을 때 뭐예요? 계속 씹잖아. 자, 따라 반추위. 반추위는 뭐냐면요. 일단 풀을 해갖고 위에 보내요. 그래서 막 섞어요. 쉬는 시간에 다시 반추위로 올려 보내요. 반추위에 주로 소로 뭐예요? 풀밖에 안 먹잖아. 반추위에 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사는데 반추위를 움직여주면 셀룰로스가 잘 분해되기 때문에 반추위가 있는 거예요. 놀랍죠? 한꺼번에 다 해결되잖아요. 소가 왜 우물우물 씹는가? 그거는 반추위에 있는 걸 다시 뱉어내가 다시 씹습니다, 그거. 씹어갖고 그걸 셀룰로스를 잘 분해하도록 박테리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. 그 다음에 설치류가 자기 그 변을 다시 묶는 그런 게꽤 있어요. 그런 종들이. 그거는 뭐냐면 대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들이 대장에서 항문 나가버렸잖아요. 왜냐하면 그 글루코스를 흡수하는 건 소장이요.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잖아. 그렇게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 소장을 거쳐가잖아. 그럼 그때 딱 끄집어내면 되지. 세상에. 놀랍잖아요. 어떻게 과학을 어렵다고 그러는데, 과학을 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덩그리로 되어 있는데, 하나만 알면, 자, 이 모든 이야기 뭐예요? 군복지 따라가면 따서 글루코스. 글루코스 알파냐 베타냐 요 이야기잖아요.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10시간짜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사이언스예요.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. 이 모든 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, 딱 요것만, 요 OH가 미친냐, 위냐, 이것 때문에 나무가 됐느냐, 녹말이 됐느냐, 완전히 길이 갈려지는 거예요.